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과 또 그 안에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박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재앙의 시작은 땅의 티끌입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재앙은 이전 재앙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번복하는 바로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밀과 보리를 제공하는 땅 역시 개브라는 신의 몸을 통해 제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 섬기던 땅의 티끌을 통해 이를 내어 애굽 사람들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적 앞에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표현처럼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면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술사들도 이전처럼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만들어 가던 요술사들까지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마음이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술사들은 분명히 이러한 기적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고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또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의 심각한 재앙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역시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듯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재물과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바로를 향해 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24절을 보는 것처럼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매우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을 구별하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2절과 23절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분류하여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애굽에 펼쳐진 모든 재앙들은 그들이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던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던 진정한 풍요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